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강호 서순회 본부장님 산하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주세진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고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제 경력은 멈추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저희 스폰서님께서 아기 젖병을 씻어보라며 젖병세제 그 대신에 저희 주방세제를 건네주셨어요. 그래서 주방세제를 사용하면서 맨손으로 설거지를 했는데도 이 습진이 생기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가격은 훨씬 저렴해서 이 제품력에 반했습니다. 그 이후로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게 됐고요. 스폰서님의 제안에 맞춰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지금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제 목표는 현재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집을 조금 제 생활 그거를 다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하고 싶고요. 남편이 하고 싶어 했던 공부들, 그리고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든 비용, 그리고 여행 가는 거, 이 모든 걸 제가 이 애터미 소득으로 이뤄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감사해요. 네, 세탁세제 이제 저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교육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푹 빠져있는 제품이 이 세탁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리뉴얼된 거 있죠? 캡슐 세제. 그거에 너무 많이 빠져있었고, 그리고 백만갑을 하면서도 이 세탁세제를 제가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세탁세제를 소개하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 세탁세제를 통해서 아, 애터미 제품이 정말 싸고 좋구나를 많이들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제품으로도 또 이어지게끔 도와주는 그런 좀 중심 역할을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거를 좀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세탁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를 보면 정의, 그리고 좋은 세제 고르는 방법, 그리고 애터미 세제가 어떤 게 있고 특징은 어떤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타사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제는 이제 뒤에 pH가 이제 붙는데요. pH 농도가 붙는데, 이 뜻은 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우리 몸이 7.3에서 7.5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중성 정도인데, 보통 우리 그울 샴푸 부드러운 거 있죠? 그게 중성 세제라고 봐주시면 되고, 우리 애터미 세제도 다 거의 중성 세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성 세제는 일반 세탁 세제예요. 그래서 세탁력은 정말 좋지만 옷감 손상이 좀 강할 수 있다. 그리고 중성 세제는 옷감 손상도가 적기 때문에 뭐 아기 옷이라든지 그런 고급 섬유 실크 있죠? 그런 옷들을 사용할 때 많이 세탁을 하고요. 산성은 세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 뭐 건물 외벽, 물때를 닦을 때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제 종류는 그냥 크게 한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루 세제, 액상 세제, 캡슐 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터미 제품에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이 세제 종류 각자 장단점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루 세제는 세척력이 좋아요. 가격도 액상 세제에 비해서 저렴한 편입니다. 대신에 드럼 세탁기에 호환이 되지 않는 그런 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세탁 찌꺼기가 남아서 이 옷에 이 침전물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루 세제를 쓰시다 보면 세탁기 주변이 굉장히 좀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액상 세제는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 세제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가루 세제보다는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찬물에도 잘 녹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낭비되는 양들이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액상 세제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고농축이래요. 고농축인데 일반 세탁 세제만큼 넣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사실 양 조절을 되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양 조절이 조금 힘들어서 세탁 세제를 많이 많이 금방금방 쓰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좀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가루 세제에 비해서 가격은 조금 비싼 편입니다. 캡슐 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세제가 손에 묻지 않아서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제가 백만갑을 하면서 드렸을 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캡슐 터트려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 캡슐 세제는 터트리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넣고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단점은 젖은 손으로는 이제 넣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옆 겉에 있는 비닐이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른 손으로 넣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조금 신경 써야 된다라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제가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걸 좀 봤으면 좋은 세제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제에는요, 계면활성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계면활성제도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석유계 합성 계면활성제와 식물유래 계면활성제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여러분이 보셨을 때 석유계 그리고 식물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그죠? 식물계가. 그죠? 석유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고 세정력은 강하나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졌고요. 식물 유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식물성이에요. 그래서 코코넛 같은 그런 자연물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조금 이렇게 좀 안전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성이 들어가서 조금 세척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이 식물 유래 계면 활성제도 세척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잘 세척이 돼요. 그래서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성분들을 우리가 좀 더 볼 때요. 이게 뭐지? 어떤 거는 골라야 되고 어떤 거는 사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게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요거 네 개만큼은 들어가지 않은 걸 고르세요 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인데요. CMIT, MIT, 파라벤, 형광증백제 요 네 가지가 들어간 건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그냥 MIT 공대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시면 편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습기 살균제 들어간 거 그리고 MIT 같은 경우는 어린이 제품 사용 금지된 성분이에요. 그리고 파라벤, 형광증백제 요 네 가지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까 네 가지는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 두 가지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식물 유래 계면활성제 제가 아까 세척력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요게 보통 세탁세제를 보면 비이온 계면활성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식물 유래 계면활성제라고 보시면 되고 식물 추출 원료가 이제 들어간 것도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아서 기름기가 많은 오염물 이런 걸 제거하는 데 굉장히 좋고요. 안정적인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물의 경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물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정수기 큐레이터였잖아요. 물 속에는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미네랄이 어떤 집은 많이 있고 어떤 집은 뭐 적게 있고 이렇게 다 달라요. 물마다 미네랄의 양이 다른데 미네랄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거품이 잘 나지 않습니다. 비누가 미네랄을 만나면 이제 물하고 먼저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미네랄하고 먼저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의 양이 많게 되면 거품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그런 거 관련 없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정력으로 피부 자극도 당연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유래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식물유래 계면활성제라든지 식물 추출 원료가 들어간 제품들을 찾아보면 좀 작은 회사에서 많이들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 잘 안심하고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따로 있겠죠? 우리 제품은 요 두 가지 성분들이 다 들어갔고 우리는 안전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터민 세제가 어떤 게 있고 특징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외에 더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우리 제품은. 하지만 제가 준비한 거 오늘 이 다섯 가지고요. 올인원, 그리고 액상 세탁세제, 분말, 한장세제, 우렌다운 세제 이 다섯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올인원 캡슐 세탁 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에 반해서 제가 이 오늘 교육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향 맡아보셨나요? 향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백만갑을 하면서 처음으로 애터미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이 요 세탁 세제를 사셨는데 왜 사셨냐면 향이 너무 좋아서. 딴 거 필요 없대요. 향이 너무 좋아. 나 그래서 이거 우리 엄마한테도 쓰라고 반 덜어줬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제품이 향도 좋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해요. 고객들이 섬유유연제 안 넣어도 돼서 좋다라는 말도 해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고 그리고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캡슐만 넣고 빨래 넣고 버튼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캡슐을 넣을 때 이것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우리 옷 넣는 통 있죠? 그 통에다가 먼저 캡슐을 넣고 그 위에 옷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세탁이 깨끗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올인원 캡슐 세탁 세제 같은 경우는 많은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계량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걸 오히려 소개해 주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살균과 항균 그런 기능들을 다 위생적으로 할 수 있고 인공색소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성세제에 색소 사용하지 않았다. 요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올인원 캡슐 세탁 세제 특징은 이 세 가지입니다. 식물유래 계면활성제랑 식물추출물 아까 들어간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가 들어갔고 플러스로 7종 효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좀 먼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식물 유래 계면 활성제, 아까 비이온 계면 활성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팜유, 옥수수, 감자, 코코넛 이런 게 들어갔는데 이 팜유는 기름이에요. 우리 기름은 기름으로 지운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팜유가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 라면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라면을 튀길 때요. 공장에서 어떻게 튀기냐면 팜유로 튀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팜유가 들어오고 면을 튀기고 그 튀긴 기름은 버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름이 이렇게 유입이 되는데 그게 바로 팜유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도 이 세탁세제에 팜유가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먹는 거에도 들어가는데 세탁세제에 들어간 거면 괜찮겠죠. 그래서 팜유, 옥수수, 감자, 코코넛이 들어갔고 세탁 유효 성분도 70% 이상 그리고 98% 이상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사용했다. 에코서트, 뭐 그린 등급 계면활성제 함유 들어갔다. 요 정도까지는 그냥 간단하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물 추출물은 저희가 세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제품들도 식물 추출물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요 세 가지가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거품을 좀 풍성하게 내준다라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종 효소가 들어갔습니다. 덴마크산이 들어갔고요. 요거는 제가 적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적는 게 낫더라고요. 다른 타사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산 효소가 들어갔는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덴마크산 7종 효소가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품은 정말 투명하구나. 그런데 정말 좋구나. 라는 걸 제가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세제가 붙잖아요. 오염물에 붙잖아요. 그러면 이 효소들이 쪼개는 역할을 합니다. 쪼개고요. 그럼 쪼개지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제거가 되겠죠. 옷감 손상도도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해주는 게 효소인데 어떤 거를 제거해 주냐? 뭐 땀, 피지, 단백질, 그리고 기름, 보풀, 뭐 주스 이런 것들도 다 제거를 해준다라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래는 이제 간편하고 세척은 강력하게 되어 있는데 세척력 수치가 39.8이에요. 39.8이 낮은가? 뭐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보통 일반 액상 세탁세제의 세척력 수치, 평균 수치가 25였습니다. 25인데 우리는 39.8인 거면 거의 좀 굉장히 많이 높은 거 아니에요? 거의 4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제품은 세척력이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녹록균은 99.99%를 제거를 해줍니다. 제가 아까도
그 정수기 교육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도 제가 똑같이 요거를 99.99% 제거해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99%랑 99.99%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이 말씀 드렸던 거. 이게 수치가 작다고, 작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대요. 근데 제가 남편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0.99%는 정말 이 차이가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99.99%는 그냥 거의 다 없애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쓰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리 성적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염도 이제 방지를 많이 높여줍니다. 그래서 지표세제는 이제 일반 평균이거든요. 근데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우리는 1.8로 굉장히 이염 방지도 좋다라는 거 봐주시면 돼요. 제가 이것도 정말 좋았던 게 저희 아이는 초록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초록색 옷을 입고 갔고요. 내복도 초록색이고 모든 게 다 초록색이에요. 여자아이예요. 네, 초록색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초록색에 쭉 단점이 있죠. 물 빠질까봐 다른 옷이랑 빨았을 때. 저희 남편도 진짜 알록달록한 거 좋아해요. 그러면 옷을 빨다 보면, 저는 하얀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이염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했는데 없잖아요. 괜찮잖아요. 그죠? 깨끗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이만큼 좀 이염 방지도 잘 해주는구나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유유연기는 전정기 뭐 방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면 마찰포, 모 마찰포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맞다 했을 때 손상되는 거, 옷감이 손상되는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그래야 내 옷감이 보호가 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면 마찰이 4000입니다. 근데 우리 애터미는 어때요? 1900. 거의 반이에요. 그리고 모 같은 경우도 반 정도밖에 우리가 마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전기라든지 뭐 섬유유연 기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네 가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MIT 그리고 CMIT 이런 것들 다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현관 뭐 미세 플라스틱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저 혼자 너무 좋아서 이렇게 열심히 막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인공색소. 이게 인공색소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요거는 처음 보셨을 때 투명해요. 투명한데 시간이 지나면 좀 노랗게 변합니다. 이거는 인공색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보통 우리 하이드라밤 기억하시나요? 하이드라밤도 처음 우리 열었을 때 하얗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노래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기서도. 왜냐? 인공색소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좀 노랗게 변한 거를 써봤어요. 써봤는데 별 차이 없었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그냥 색깔만 달라진 거다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러젠 프리 뭐 향료, 그래서 알러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없고요. 세계 아토피협회 인증도 획득을 했습니다. 요 획득한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많지 않더라고요. 타사는. 그래서 요즘에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를 또 백만갑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토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봐주시면 되고요. 아이의 엄마라면 이 더마, 독일 더마 테스트, 요거를 모르실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요게 없으면 아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독일이 아이들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한 거 아시죠? 그 독일에서 받은 게 바로 이 더마 테스트 엑설런트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 안심하시고 쓰실 수 있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기존에는 우리 캡슐 세제가 두 개로 이렇게 붙어 있었다면 이제는 한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르실 필요 없고, 뭐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뭐 나는 세탁량이 많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 안전을 생각했다라는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되고요. 3kg 이하, 나는 세탁물이
체력이 많지 않아 하시는 분들한테는 1개 정도, 그리고 7kg 이하는 2개, 나는 모아놨다가 많이 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4개 정도 넣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손빨래도 할 수 있습니다. 손빨래 할 때는요, 캡슐을 잘라서 액상으로 해서 조물조물조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Q&A가 올라와져 있어서 제가 넣었는데 몇 가지만 그냥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 개당 3kg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어떻게요? 세탁통, 동그란 통 안에다가 넣고 그 위에 옷을 올려야 돼요. 옷 사이에 넣는다든지 옷 위에 넣게 되면은 잘 이게 녹거나 하지 않아서 제대로 세탁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고객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거를 좀 많이 헷갈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탁세제 먼저 넣으세요 라는 걸 꼭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산부 유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섬유유연제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요 정도까지만 봐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가격은 21,000원이고 포인트는 7,200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액상 세탁세제입니다. 제가 처음 이 제품은 제 스폰서님 집에 갔을 때 처음 맡아봤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집 냄새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예요? 라고 했더니 세탁세제 냄새래요. 저 진짜 그때 처음 들었던 게 우리 집에 있는 세탁세제 빨리 쓰고 요거 쓰고 싶다 요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액상 세탁세제 향도 좋지만 똑같이 천연 유래 성분으로 들어가져 있고 아까 캡슐이랑 조금 다른 건 베이킹소다와 소립 추출물이 들어갔다라는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중성 세제예요. 그래서 식물 추출물 아까 제가 우리 건 다 세 가지가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고 거품이 잘 나는 그런 추출물들이다 봐주시면 되고요. 베이킹소다는 우리가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쵸? 일상생활에서도 베이킹소다를 많이 사용하는데 뭐 악취 제거라든지 이런 찌든 때라든지 이런 거를 제거할 때 많이들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제품에도 베이킹소다가 들어갔고 소립 추출물도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송편 찔 때도 보통 소립 저희 할머니 항상 깔고서 이렇게 찌셨거든요. 이런 게 항균 작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까셨던 것 같은데 우리 세제에도 소립 추출물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미셀 거품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뭐냐면 요 파란색 보이시나요? 이 파란색 동그라미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통통통 튀기고요. 자석처럼 흡수하고 굉장히 공기처럼 가벼워요. 그래서 옷의 마찰력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거품을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부드럽게 세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통 거기서 폼클렌저에 들어가는 그런 성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더마 테스트도 당연히 받아서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요 사용량은 나중에 제가 타사 비교할 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상 세탁세제는 2kg에 11,200원, 그리고 포인트는 3,900포인트입니다. 자, 한장 세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장 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해주면 좋냐면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집에 세탁기가 없어서 그냥 빨래방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옷감도 많은데 사실 세탁 세제 이 액상 들고 가다니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한테 한장 세제 그냥 편하게 들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올인원 세제여서 섬유유연제 기능도 들어가져 있고요. 초고농축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깨끗하게 세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도 보시면 이렇게 한 장 크기가 요 정도 되고요. 내가 만약에 3kg 정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으로 잘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찬물에도 굉장히 빠르게 녹아요. 그래서 내 옷에 이런 세제가 남는 그런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소량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제품도 똑같이 이염 방지가 들어간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러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26가지를 배제한 향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세탁방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사용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요. 캡슐 같은 경우는 캡슐을 먼저 넣고 그 위에 옷을 올려놨죠. 한장 세제 같은 경우는 옷을 올려놓고 그 위에
세탁세제를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세탁기 뚜껑에 좀 붙을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정 가운데에다가 옷 위 정 가운데다 올려놓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한장 세제는 옷 위에, 캡슐은 옷 아래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찬물에 잘 녹기 때문에 손빨래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표준 사용량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7kg 기본이 그냥 한 장, 그리고 나는 세탁물이 많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반장, 요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돼요. 가격은 9,800원에 포인트는 3,500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분말로 넘어가도록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제가 너무 세탁세제만 이야기하니까 조금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아, 네, 피곤하시면은 우리 다들 세탁세제 우리 거 쓰시죠? 킁킁 냄새 맡으세요. 기분 좋아지시게. 네. 자, 세탁세제 분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탁세제 분말 같은 경우는 타사에서는 요 제올라이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뭉침 현상이 있어요. 뭉쳐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제올라이트를 사용을 하는데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세제 잔여물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뭉침 현상이 없기 때문에 제올라이트가 들어가지가 않았고, 그래서 세제 잔여물도 걱정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세탁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에도 똑같이 베이킹소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천연 소다회가 들어갔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한 원료를 사용을 했다. 그래서 베이킹소다, 식물 유래 계면 활성제, 그리고 천연 소다해가 들어갔다. 요 정도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강력한 세탁력. 그래서 38.5예요. 보통 일반적인 가루 세제 같은 경우도요. 한 요 정도 되거든요. 다 비슷비슷해요. 세탁 액상은 25%였죠. 근데 가루는 액상보다 조금 더 세척력이 높기 때문에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올라이트는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고요. 이 세탁세제 분말이 찬물에도 잘 녹아요. 보이시나요? 잘 녹죠. 그렇기 때문에 세제 잔여물 걱정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캡슐 뭐죠? 화장품에도 이 캡슐 같이 이렇게 돼서 우리 피부에 만났을 때 톡 터지는 그런 공법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 세탁세제도 겉에는 천연유래 계면활성제가 있고 그 안에 베이킹소다가 있어서 더 찌든 때를 깨끗하게 세척을 해준다라는 거를 봐주시면 되고요. 식물유래 계면활성제, 사탕수수, 코코넛 추출물이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천연소다, 임팩트 자임이 이제 우리 그 기술이 들어간 건데 이게 냄새 제거를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요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기본입니다. 세탁세제는 가격이 11,000원, 포인트는 2,800포인트입니다. 자, 우렌다운 세제. 자, 다 왔어요, 여러분. 우렌다운 세제는 제가 우유 샴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다들 샴푸래요. 그 세제는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유 샴푸도 각 가정마다 하나 정도는 다 있습니다. 왜냐? 손빨래 하려고. 그리고 실크 재질이라든지 니트라든지 이런 걸로 세탁을 하려면 우리가 손빨래를 많이 하잖아요. 좀 부드럽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유 샴푸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는 우렌 샴푸를, 우렌다운 세제를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식물 유래 계면활성제 당연히 들어갔고요. 그리고 덴마크산 복합 효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캡슐 세제랑 똑같이 이 7종 효소가 들어간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다른 점은 시어버터 성분이 들어가서 좀 더 부드럽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리 바디크림에도 시어버터 들어가면 굉장히 부드럽다, 또 좋다라고 느껴지시잖아요. 우렌다운에도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도 똑같이 중성이고요. 식물유래 계면활성제는 성분을 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팜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름이에요. 그리고 알킬폴리글루코사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보통 유아 용품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독성을 좀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아기 샴푸, 그리고 유아용 세탁세제, 식기세탁
식기세척제, 과일이라든지 야채 세제에 들어가는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피부나 눈에 자극이 덜 하고요. 코코베타인 같은 경우는 거품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포타슘 코코에이트는 저자극. 그래서 자극 없이 풍성하게 깨끗하게 세탁을 해주는 게 우리 우렌다운 세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 니트라든지 스타킹, 아기 옷, 실크 종류를 세탁하실 때 이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높은 필 파워를 높은 필 파워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적혀 있었어요. 이 필 파워가 뭔가라고 이제 찾아봤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패딩 같은 거 사러 가도 뭐 필 파워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24시간 동안 압축을 시켜요. 그리고 다시 복원을 시켰을 때 얼마만큼 공기층이 들어가서 복원이 되느냐. 요게 필파워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어때요? 우리 몸의 보온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패딩을 입었을 때 어때요? 그렇잖아요? 패딩을 입었을 때 더 이상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게끔 막아주는 게 필파워인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렌다운 세제로 패딩이라든지 이불을 세탁을 했을 때 높은 필파워를 유지시켜준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탁할 때도 우렌다운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유럽 덴마크산 7종 효소가 들어갔고요. 아까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 오염 물질이 옷에 묻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계면활성제에서 이제 물을 싫어하는 성질이 이제 때에 들러붙습니다. 그리고 효소가 그 때를 잘게 잘게 나눠요. 그래서 잘게 잘게 나눈 때는 어때요? 더 쉽게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해주는 게 효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염 효과도 방지도 굉장히 좋고요. 시어버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더마 테스트 당연히 엑셀런트 인증 받았고요. 미세먼지에도 좀 인증 이런 제거도 인증 받았습니다. 13,800원에 4,800포인트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타사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가 두 가지 제품을 준비를 했어요. 타사는 어떤 거였냐면 한 가지는 제가 우리 애터미 제품 사용하기 전에 사용했던 세제입니다. 이 세제는 저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따지고 샀어요. 비싸더라도 그냥 제 피부도 너무 예민하고 우리 아이 피부도 너무 예민했기 때문에 따지고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식물성인지 뭐 나쁜 게 들어간 게 있는지 없는지 또 뭐 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막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했었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제품이랑 이 제품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근데 가격 차이가 있어서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냥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대기업 제품 사용하는 거 있죠. 그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는 제가 예전에 썼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유기농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들어갔고요. 2종 효소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아까 효소 몇 개 들어갔죠? 7개, 그쵸? 네, 여기는 2개가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똑같이 그냥 고농축이에요. 근데 아까 또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식물유래를 들어간 성분이 들어간 세제들은 보통 작은 회사에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애터미 제품은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더마 테스트 뭐 통과했고요. 형광물질, 뭐 MIT, CMIT 다 불검출됐고 에코서트 이런 거 다 우리도 인증받았어요. 우린 거기에 미세먼지 그런 것도 제거에도 다 인증받았고 더 많은 인증들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데 가격은 우리가 더 저렴해요. 자, 1리터가 그냥 우리는 키로잖아요. 그냥 똑같다고 봐주시면 돼요. 우리는 몇 키로예요? 액상 세탁세제가 2키로예요. 가격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기억 못하시지? 기억하시는 분? 11,300원. 11,000원대예요. 2kg에 11,000원대. 근데 이건 우리는 어때요? 여기는 1리터에 21,600원. 원래 정가는 27,000원입니다. 그러면은 가격을 계산을 해볼까요?
우리가 2kg니까 거의 뭐 1kg에 그러면 뭐 5,000원, 6,000원 꼴? 그쵸? 6,000원 꼴인데 여기는 27,000원이면 거의 몇 배예요? 4배 이상? 비싸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정말 비싸요. 근데 아기 엄마들이 이 제품 진짜 많이 써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진짜 이거를 비교를 해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타사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를 들어가서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계면활성제부터가 달라요. 여기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요. 손이 거칠어지거나 기타 건강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뻣뻣한 경우도 있고요. 우리 피부 좀 예민한 친구들은 세탁세제 잘못 쓰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게좀 요런 세제 성분이 들어가서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대중적이지만 우리 피부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 우리 옷에도 좋지 않다라는 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구중 효소가 들어갔어요. 우리는 7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봤는데, 뭐 어떤, 어디산 효소를 넣었는지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슨 산? 덴마크산. 우린 유럽 덴마크산이 들어갔는데 타산은 그냥 효소가 들어갔어요. 뭐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런 게 기재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차이가 있구나를 제가 느낄 수 있었고, 경악했던 게 이거예요. 세탁조 청소를 해준대요. 아니, 왜요? 내 옷을 세탁하는데 왜 굳이 세탁조 청소까지 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강하다는 거예요? 전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옷을 세탁하는데 왜 세탁조까지 청소를 해야 되죠? 전그 생각했거든요. 제가 우리 제품 쓰기 전에 타사 다른 거 썼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그 앞에 제품. 그 앞에 제품을 전 쓰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냥 세탁조 청소, 우리 그 버튼 있잖아요. 그거 했어요. 그거 가루 넣고 했어요. 그거를 제가 2018년에 세탁기를 사서 이제 6년 됐죠. 6년 후, 그러니까 이번 년도 초에 LG전자 불러가지고 세탁조 청소를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부르는 게할게 없대요. 세탁조에 먼지가 없어서 너무 깨끗하대요. 그래서 그냥 기본만 해드리고 갈게요라고 하셨거든요. 요 세제 쓴거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세탁조 깨끗해요. 근데 매번 세탁할 때마다 요걸로 그럼 내 옷이랑 세탁조까지 청소가 된다고? 저는 경악했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강한 거쓸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뭐 세탁물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이런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데 작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사 시험 결과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자사 시험 결과 그렇게 많이 안 믿죠? 그쵸? 우리는 공인 인증된 그런 결과를 믿는데 여기 타사는 이렇게 자사 실험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또 보니까요. 사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보니까 7kg당 65ml예요. 자, 우리 거 볼게요. 우리는 6에서 9면은 그냥 7kg라고 보면 되겠죠? 35, 30ml만 쓰면 돼요. 거의 두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게 확실히 고농축이고 조금만 사용해도 세척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자, 가격도 볼게요. 자, 11,200원이네요. 11,300원인 줄 알았더니. 자, 죄송해요. 자, 2kg에 11,200원인데, 이 타사는 두 개에 28,700원이래요. 자, 여러분. 그냥 그래요. 할인된 가격으로 본다 칩시다. 그럼 한 개에 얼마예요? 한 14,000원 꼴? 그쵸? 그리고 뭐 0.7L 더 들어가 있다 쳐도 뭐 비슷비슷하겠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어떤 거 쓰실 거예요? 만약에 가격도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떤 게더 좋으세요? 싼 거? 오, 지금까지 제 성분 다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싼게 좋아라고 하시는 건가요? 싼 거, 우리 게더 좋죠? 네.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우리는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번 세탁세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래서 우리 제품이 절대 가격, 절대 품질이구나, 이거를 느꼈거든요. 가격이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 세탁세제는 없어서는 안 돼. 우리 진짜 생필품 중에 하나예요. 가정집에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세탁세제 우리 몸에 닿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막 닦으면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정말 의외로 세탁세제 정말 좋은 거 쓰셔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애터민 세탁세제고요. 어떤 거를 쓰셔도 다 우리는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비싼가요? 아니에요. 다 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탁세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차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퓨처셀프 강의를 해주실 홍진용 본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